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롯데 관광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도 롯데 관광 개발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이 여행과 리조트가 결합된 이 롯데 관광 개발 충분히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제주도 쪽에 급증하고 있는 이 관광객들이 롯데 관광 개발의 주가 상승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롯데 관광 개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롯데 관광 개발의 주가를 좀 체크해보고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어제 뭐 시장이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많이 떨어지면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어제 롯데 관광 개발이 특히 더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네. 아, 또 저부터입니까? 네. 토스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치료제 얘기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저도 포함이고요. 위드 코로나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전 백신뿐만 아니라 그 치료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여행과 관련되니까 관광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다라기보다는 좋아질 거야. 위드 코로나가 오니까 좋아질 거야.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도 전염력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랬었는데 신종플루도 결국에는 백신보다는 치료제,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게임체인저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네. 신종플루를 완전 감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는데 아마 지금 머크에서 나온 그 멀류피라비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멀류피라보라 그러는데 이 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많이 올라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이제 시발점이고 앞으로 치료제가 많이 나올 건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아무튼 뭐 해외 여행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위드 코로나를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백신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행을 많이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그런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데 이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름 휴캉스, 그리고 추석, 그리고 지난주 있던 대체 공휴일,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대체 공휴일,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큰데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도 기성객하고 관광객을 포함해서 21만 명가량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개천절 연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까지 방문객이 한 15만 명 되면서 전년 대비 한 29%까지도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숙박업체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3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객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오는데 그 기온이 상당히 조금 저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게 너무 싫은데 오늘 시원한데 그 제주도 골프 패키지 상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오프 100%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아마 골프 치기에도 날씨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봐지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마 골프 부킹도 상당히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 골프 패키지 상품도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이제 제주도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대체를 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 행사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텔과 카지노 합쳐놓은 복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이 어제 5%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줬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 관광개발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 해외여행 시작한 지 74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나이가 나올까봐 얘기는 많이 네.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그만큼 업력이 오래된 상황 쪽에서 최근에 어렵다 보니까 국내 여행 쪽에도 좀 계속 그렇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상황은
제주 드림타워죠. 이 복합 리조트를 완공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앞서 팀장님께서 제주도 현지 특파원으로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또 LT 카지노가 이제 6월 달에 개장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이제 또 외국인 관광객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네네. 언제 들어올까요? 이게 네. 한국을 백신 안전국으로 생각을 백신을 충분히 맞아서 안전국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가장 또 어떤 이제 영향력이 큰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와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텐데 일단은 이제 리조트로 운영되고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영향이 이렇게 드림타워를 크게 짓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900%가 넘어갑니다. 아이고, 네, 이 부분을 이제 얼만큼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은 충분히 변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황 쪽에서 내년에 예상 실적을 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4,500억이 정도로 그러니까 즉 올해 대비해서 매출이 2.5배 가까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까지 네.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빠른 개선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벨업은 시도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역시 위드 코로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이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좀 썼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의 이 가파른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좌우가 되겠네요. 앞으로의 실적 추이도 롯데관광개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